마지막 주인공 여러분께서는 확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부산 메스코 특별경력 주변의 야경은 아름다운 선배를 뽑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이 야경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싸움이 될 수 있는 선수는 남찬 선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주동 선수는 그 주인공의 한 걸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첫 번째 세트 패배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세트 그때부터 잡아가기 시작하더니 세 번째 세트까지 잡았습니다. 스코어상으로도 역전이고요. 두 번째 경기서부터 경기 내용상으로도 역전입니다. 예. 계속해서 김구현 선수가 뭐 견제를 하던 정면 전투를 하던 간에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거의 마지막까지 오른 상황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가 KO당하기 일부 직전까지 돌리나 싶었지만 이재동 선수가 마지막에 한 번의 공격을 통해서 김구현 선수를 쓰러뜨리는 상황이 계속 두 경기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조건은 계속 내주는 구도로 갔었어요. 이 경기도 그렇고 삼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김구현 선수가 그대로 그 승기를 놓치지만 않으면 승리하겠구나 싶은 타이밍에 들어온 아주 날카로운 공격. 네, 이런 것들이 이재동 선수 2, 3경기에 승리였다고 봅니다. 이재동의 감각이 결정의 날에 있다는 걸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1세트 소요시간 18분 45초, 2세트 23분 36초, 3세트 19분 36초. 어쨌든 승부는 쉽게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계속 치열한 중간이 끝에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졌죠. 예, 6시 쪽에 한번 그 리버와 함께 진출을 해서 해처리도 못 깨고 병력이 잡혔을 때는 예. 김구현 선수가 여기서 병력을 좀 흘리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두 번째 계속된 견제를 통해서 6시 해처리도 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본진 쪽으로도 병력을 회군시키는 이런 이득을 보면서 결국 센터 확장 기지까지 먹으면서 병력 조합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면 전투만 계속하다 보면은 병력 조합이 좋고 자원상의 문제가 없는 김구현 선수이기 때문에 정면 전투에서는 패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재동이 쓰러지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이재동이 선택한 것은 6시를 버리고 상대방의 병력을 옵저버를 잡아내면서 러커로 상대방의 병력을 어찌어찌 막아내고 그동안에 자신이 쌓아왔었던 세부대에 근접하는 그런 병력을 완벽하게 돌아가서 상대방의 본진의 심장부를 찌르는 언제 그 상대방의 주력 병력 강력한 힘에는 맞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돌아가는 병력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경기 운영을 통해서 세 번째 세트까지 잡아내네요. 예, 그야말로 살을 내주고 그러니까 멀티를 내주고 뼈를 쳤죠. 상대방 예. 본진을 깨끗하게 밀어버리는 예, 그런 과감한 공격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예, 김구현 선수를 상대로 세 번째 경기도 역전승을 일궈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SX돌 창단 최초의 챔피언을 배출하는데 순항을 거듭하는가 싶었습니다만은 연속으로 커다란 빙산을 만났습니다. 예. 이재동이란 빙산을 만나서 지금 계속 전진이 더뎌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 경기를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그 경기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상대와 똑같은 실력이라고 두 선수 모두가 실력이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형보다 한 두 배 정도는 훨씬 더 집중하고 잘해야만 좀 밀리고 있었던 경기를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동 선수 바로 그것을 두 번이나 경기에서 2, 3세트 두 번이나 해내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아주 충전할 것 같고 김구현 선수는 두 번째 세트 내주고 세 번째 세트까지 그런 식으로 내줬기 때문에 아주 좀 심리상으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김구현 선수는 상대적으로 이재동 선수에 비해 경험이 좀 적고 그리고 또 결승무대 처음 올라온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진짜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재동은 오늘도 지금까지는 이재동 페이스로 가고 있어요. 예. 1경기 내주고 2, 3세트 승리 4세트에서 마무리 예. 늘 그랬느냐 예. 예, 지금 뭐 지금 물끄러미 많은 팬 여러분들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던 김구현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경기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까지 끝났을 때 되게 답답해했거든요. 예, 김구현 선수가 왜 이렇게 유리한 경기를 놓쳤을까 하는 아쉬움을 채팅창을 통해서도 표현을 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주 진짜 어디다가 하소연하고 싶은 예,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분명히 이야기는 김구현 선수가 주인공인듯 싶었습니다만은 예. 결국엔 마지막은 이재동 선수가 방긋방긋 웃는 것으로 네. 2세트와 세 번째 세트가 끝났거든요. 자, 이렇게 과연 마지막까지 첫 번째 세트 끝났을 때 그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을지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4세트 시작됩니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두 고개를 더 넘어야 됩니다. 김구현 선수가 두 고개를 넘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리어 그랜드슬램 개인들의 양대 개인들의 승리 그리고 팀승이 3팀으로 우승을 먹어줄 수 있는 이재동 선수의 행복 오늘 마무리 마침표 다들 찍을 수 있을 것인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운명이 갈릴 수도 있는 이 전장은 네 번째 세트의 전장인 조디학입니다. 바로 김구현 선수가 썸다운 제도에서 뺀 전장이 네 번째 김구현 선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궁지에 몰려있는 가운데 네 번째 세트의 전장으로 네, 지금 서로의 위치를 배정받았습니다. 예, 조디학에서는 적대 프로토스 9대5 더블스코어 약간 안되게 저그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트리나에서의 승리가 이번 경기에서의 마무리 이것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재동이 바라던 대로 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카트리나에서 마저도 이기면서 김구현 선수가 빼기를 원했던 전장 조디아까지 왔고 조디아는 뭐 카트리나나 로키와는 다르게 저그가 스코어상으로 앞서고 있는 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이재동 선수가 이번 경기를 이길 가능성이 예. 김구현 선수의 이길 가능성보다 조금 확률상으로 높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제 또 마찬가지로 앞선 1세트와 마찬가지로 송병구 선수가 박찬 선수 상대로 승리를 축구하면서 송 선수가 조금 해법을 찾는가?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으로 있거든요 지금. 과연 그러한 해법 다시 한번 이 김구현 선수가 찾아낼 수 있을지. 아 카트리나 예. 지금은 예 이거 조디학입니다. 예 조디학이고요. 아까 생각을 했네요. 네. 예 워낙에 유연기 뜨겁다 보니까 예 머리가 뜨거워서 지금 카트리나에서 프로브 정찰 가죠 지금. 예예예. 예 프로브 정찰이 그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버로드조차 만나지 못하고 일단 예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빠른 정찰을 위해서 프로브 둘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죠? 예. 프로브가 만약에 첫 서치에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서치 정도로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이렇게 예, 프로브 자원 아까운데 예, 투자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재동 선수에게는 물론 김구현 선수에게도 정찰은 약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김구현 선수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원상의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두 프로브를 동원한 김구현 선수는 패널 예. 하나 없이 넥서스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포지 이어서 세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견제 위주로 그러니까 김구현 선수가 기존에 많이 보여주던 그런 스타일을 통해서 승기를 잡아보고 승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질 못했어요. 단신랑이 벌어지고 있죠. 예. 때려! 예. 이제 또 다리 깔고 아예 팔런까지 뛰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있는 김구현 선수의 프로브 여기는 주연 안 된다. 네. 라고 판단을 한 듯 합니다. 이 전 경기, 예, 그리고 이 전전 경기 모두 그냥 상대방이 해철이 원하는 위치에 펴게끔 처음에 그냥 내버려뒀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유리했던 경기, 예, 뚝심에 의해서 예.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본진의 해철이를 펴자마자 파일런은 취소해버리는 김구현 선수였습니다. 예. 민나라 물고 돌아가네요. 드론. 자, 우리 서울인들 나오기 시작했고요. 김구현 선수를 계속 준비합니다. 네. 뭐 현재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도 좋고 현재를 당하기는 당하는데 치명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당하는 위치에서 현재를 당한 만큼 상대방의 어떤 그 병력을 잡아먹는 등 그 빠르게 복구하는 능력이 또 이재동 선수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가 현재를 통해서 승기는 잡는데 승리는 거두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두 경기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정말 그 선택이 기로해서 예.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모두 연습의 결과라고 봅니다. 예. 예, 연습 안 하고 온 선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예,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경 쓴다는 얘기고 잡혔어요 프로브. 네, 프로브도 잡혔고
지금 앞마당에 내려가는 거, 예, 확실히, 김구현 선수 입장에서는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도. 예. 가시려면은 두 경기를 더 가야 됩니다. 예. 아니,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프로브를 또 한번 정찰에 투입. 아, 예, 여기 따랐고요. 고개를 돌리면서 프로브. 이재성 선수 오늘 테마는 뭐 예 견제할 테면 해라라는 겁니다. 예, 부자스럽게 플레이하면서 견제할 테면 해라라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잘 안 통해요 우리 견제가. 예. 아, 그 통해도 예 일어나 우스비처럼 예 치명상을 그러니까 뭐 계속 견제를 해서 드론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워낙 뽑아놓은 드론이 많고 해처리가 여러 군데에 펼쳐지니까 치명적인 자원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예, 나중에 상대방의 병력 본진 안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병력 규모를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타게이트 없이 안으로 올라갔는데요. 근데 상대 스파이어거든요. 예. 그리고 상대방의 스파이어 체제를 모릅니다. 지금 하늘만 쳐다보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경기와는 약간 다른 게 지금 포지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아이고야 그 빈틈을 노려서 투어블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구석에 들어서 이준호 선수가 저그 예. 그 바로 그 저글링이 바로 그 저글링이 프로그램을 계속 넣어주네. 꽤 잡았거든요. 꽤 잡았거든요. 예. 아까 처음에 프로그 나간 것도 그렇고 나간 것도 그렇고 소원해가 맞습니다. 아, 이거 쏟아지는데요. 아, 김구현 흔들리는데요. 김구현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요. 앞마다 프로브가 김러시 프로브에 끼었어요. 김러시 프로브에 끼어서. 아, 이거는 되게 김구현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짜증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브 쏟아봤고. 아, 이기영이 스파이어가 거의 완성인데 이러는 동안에 본진은 지금은 예, 캐론 작업. 캐론 작업.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본진의 캐론 없어요. 아, 이거는 불탈 뜨면은 그냥 여기서 거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얘기인데요. 지켰습니다. 불탈이 끝났는데 들어갔어요. 본진의 캐논이 이제 건설이 되죠. 이제 건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네. 엄청나게 많이 지었지 않는다면은 그렇습니다. 뭐 두세 개쯤은 아 이제 하나 지어지고 네, 분명히 뭐 하이텐트로 찍고 아카드로 어쨌든 아, 캐논과 아카드로 막을 의향인 것 같은데 늦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타이밍상으로 아 뮤탈 떴어요. 떴어요. 아 뮤탈 떴어요. 8시 정리 경제를 보시다면 김배란 들어가고 네 여기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테론 이제 합석 피고 들어갑니다. 말아 하나 완성됐고 뮤탈이 그 뮤탈이 말아요. 맞습니다. 없었어요. 깨졌고 테론 깨졌고 경우에는 그렇게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 김구현 정말이게 너무 많이 흔들리게 자신의 페이스를 완벽하게 잃었습니다. 프로브웨스란 앞바다에서 캐논이 사각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래서 확실히 나를 잡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을 때는 김구현이 그 상태에서 경기를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템을 나왔는데 예. 아까도 많아요. 많아요.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지금 김구현 선수 이거 잡으면 끝이에요. 잡으면 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탈출을 계속 모여서 쌓일 테고 이거는 그냥 이게 이지동이 붙어 앉아서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고 본진에서는 일을 못합니다. 또 사우나 하나 가이셨고요. 서서히 뉴스의 김발 뉴스의 여신은 이지동 선수에게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프로브 무지하게 죽어나가고 있고 캐논사 예. 캐논의 프로브 때문에 지금 아칼이 기대에 제대로 합류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모직입니다. 이 상황은 절대로 모직입니다. 이 만약에 이재동 선수가 그 선수가 패닉입니다. 그런 상태 김구현 트럭인 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는 김구현 선수 아까 놓쳤었던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카트리나에서의 아쉬움 그리고 로키에서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냥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결국 이재동 선수 최강자의 자리에 올라설 것 같은데요. 네, 최강자의 자리에는 이제 올라섰고 이제는 그 자리에 앉기만 하려는 되는 겁니다. 아까 둘 가지고 예. 그건 정말 이제 정말 앞으로 100년인지 100년 동안 오르내리는 그런 대역전 200년 맞게 이 병력 가지고 접전해서 들지 못하면 이미 어렵죠. 이미 어렵습니다. 이미 어려워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아우
없었고 그날 이후 NSL에서 거기는 한 번도 같은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드동 코스가 모든 것을 씻어내리고 있습니다. 주먹을 들고 떠내리는 일드동 선수, 아래로 내려가는 일드동 선수, 2017년 아주 좋은 것을 보여주는 일드동 선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 가는 건가요? 일드동 선수 부모님을 향해 가는 건가요? 네,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일드동 선수입니다. 양대리입니다. 이 수많은 2년 동안의 역사 속에 양대리그의 우승을 찾은 저그는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이 마지막이었고 이제는 두 명 됐습니다. 이재동까지 모양으로도 불태웠습니다.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재동의 힘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좋죠. 이병헌, 이용현, 최영성, 마지막 이재동. 자, 이재동 선수. 2017년 없기는 사리그 우승, 그리고 늦가 보즈 프리그 우승, 그걸로도 모자라서 NSL의 왕관까지 차지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고요. 정말 한 해에 양대 K리그, 인간 리그 모두 우승한 선수는 2003 시즌의 강민 선수와 그리고 2004 시즌의 최현정 선수가 됐습니다. 아, 예. 김구현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구현 선수, 네. 이제 아침을 시간 대로 앞으로 잠깐 나와주겠습니다. 이재동 선수의 경이로운 기록, 기록. 네. 김구현 선수, 또 해주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챔피언은 결정됐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곰팀에서 시즌4 결승전 소감 듣고 싶습니다. 복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르시겠어요 이제는. 일단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 사실 32강 처음 할 때 제가 과연 이 많은 잘하는 쟁쟁한 선수들 가운데서 제가 최후의 1인이 될 수 있을까 많이 좀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계속 최선을 다해서 매 경기 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우승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 벅찬 감동이 막 오려고. 저희가 옵저버 화면을 통해서 볼 때는 분명히 2세트 이재동 선수가 사실 불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역전시키고 승리를 거두고 이재동 스코어를 또 사실로 만드네요. 패승승승. 2세트 굉장히 위기였죠? 네, 사실은 제가 1경기가 끝나고 굉장히 좀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막 되게 좀 좌절 좀 하고 했는데, 주위에서 감독님, 코치님께서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주시고 좀 힘내라고 되게 잘 할 수 있다고 많이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경기부터 굉장히 침착하게 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 자, 뭐 이제 지금 이 순간 뭐 부모님도 와 계신 것 같고 또 르카프의 특히 화성의 본사가 이제 부산에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신 것 같아요. 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아낌없이 시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모든 분들 뭐 같이 연습을 도와준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뭐 가장 먼저 항상 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기 가장 큰 많은 도움을 주신 감독님 그리고 코치님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NSL 하면서 팀원들이 8강, 4강 그리고 결승 오기까지 저한테 달라붙어서 굉장히 연습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특히 이번 결승전에도 저희 팀 토스 모두가 저한테 달라붙어서 휴가도 저 때문에 못 가고 되게
네, 열심히 도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네, 힘들 때 막 응원하러 와주시고 되게 힘이 많이 돼준 부모님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너무 너무 고맙고 예 네, 너무 감사드릴 분들이 많은데 정말 멀리서 부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제 경기를 응원하고 해주신 제 팬분들 너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정말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보답 드리고 싶어요. 무서운 것은 이제 이재동 선수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동 선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구현 선수, 감독님과의 약속은 잠시 보류해 주셔야겠네요. 하지만 지키실 거죠? 네. 예,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고 김구현 선수 팬 여러분도 무지하게 많이 오셨어요. 예. 예, 나오겠습니다. 예. 우선 뭘 제 경기를 보러 직접 부모님이 요번에 처음으로 부모님이 제 경기 보러 직접 찾아오신 건데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팬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니까 다음 시즌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결승까지 오면서 큰 힘이 되어준 우리 서울 식구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네. 고기도 먹어볼 사람이 먹는다고 이제 결승이 한번 남았으니까 김구현 선수 결승이 자주 올 거라 생각합니다. 김구현 선수 큰 박수 부탁드려. 자, 이제 영광스러운 호텔에서 시즌4 결승전 시상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하고요. 자, 먼저 준우승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승은 일간 스포츠의 강인영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함께 해주고 계신 일간 스포츠의 강인영 본부장이십니다. 항상 도와주고 계신 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데 발전을 있어서 예, 하시기 바라고. 자, 김근 선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공투결승 시즌4 준우승 에식소의 김구현! 김구현 소생이라는 장면이 1,0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김구현 선수의 기억력은 검증받았고 앞으로 김구현 선수가 다음 시즌에 펼쳐질 그런 놀라운 경기력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러분께서 다 가지실 시간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김구현 선수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즌에 목표가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들으셔서 김구현 선수였고요. 박수를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꽃잡아주시겠습니다. 아직 가져갈 게 많습니다. 그리고, 네. 손이 모자라실 겁니다. 네. 자. 네. 준우승을 차지한, 김구현 선수에게도, 네,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강인영 본부장님 감사하고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승 시작으로 가겠습니다. 우승은 도움TV를 진주 주요하고 계신 피지크사들의 세계 페이스 대표이사가 네 번째로 이번에 시즌 1, 2, 3, 4까지 나오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이제 얼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많은 팬여러분들이. 자, 베이직 대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도움TV 시즌 4 우승 복근적은 이재동! 오늘의 본과 이재동! 이재동 선수님의 전화 한번 높이 꽃다발 무엇보다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한동안 이 스포츠의 역사상 나올 수 없는 서울형 그랜드 슬램. 그 주인공 마진 선수 여드랑 그리고 우승하는 저 두 번째 더 그 여러 가지 기억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NSL 우승의 상징 그 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SL 호로페인의 열 번째 주인공으로 자신의 얼굴을 상대해 올 수 있겠고요. 이제 문장과 프로필이 하나씩 그 집사에 가는 이별 선수 있겠습니까? 예, 이재성 선수! 자, 가슴에 빛나는 NSL 상징의 방패 모양의 배지가 빛나고 있어. 한 번쩍 들어주시고! 자, 우리의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승 트로피에 기준 내려가는 선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요. 두 많은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 오셨던 이재성 선수, 예, 세레모니 한번 해주세요. 요즘 저 입술이 굉장히 바쁩니다. 트로피 입맞추느라 이 트로피, 저 트로피 다 입맞추느라 얘기합니다. 이재성 선수 다녀오 축하드려. 저그의 시대 프로토스의 현장을 시민 앞으로 선배시대 내려가는 이해주겠어요. 이재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네, 축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할까요? 승리를 축하하는 꽃가루가 그리고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기회입니다. MSC의 저당 10번째 우승자의 탄생, 10번째 별의 탄생, 의미 있는 결승전과 의미 있는 사태 인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성 선수의 사태 인사례와 함께 세계정서 이만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공식으로 기다려주시고 이번 시간대에서 특별히 내려가는 POC의 팬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NSL 역사는 현재 진행입니다. 또 우리를 거쳐서 새로운 경기장과 함께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f I just lay here, would you lie with me and just forget the world?